자, 통계 두 번째 단원이 이제 뭐냐면 상관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산점도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산점도 뭐 간단한 이야기예요. 자, 두 변량 XY가 있어. 그러니까는 뭐 이런 식으로 뭐 키가 있고 그 다음에 발 길이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뭐 얘를 만약에 X로 잡으면 얘를 Y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대로 뭐 얘를 Y 잡으면 얘를 X라고 생각하면 돼. 무엇을 잡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서로 다른 어떤 두 개의 어떤 값이 있다는 얘기야. A라는 학생은 뭐 키가 이렇고 발 길이가 이렇다. 그거를 좌표 평면에다가 뭐 점으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를 얘는 X라고 했네. 얘를 X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발 길이를 Y라고 한 거야. 알겠지? 얘는 그냥 160, 235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160, 235 이런 식으로.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여기 X값과 여기 X값이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뭐 B는 이런 식으로 뭐 155, 225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었다는 얘기지. 알겠지? 이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산점도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얘는 점이, 점점자, 점이 산, 흩어질 산. 점이 흩어져 있는 거를 도, 표로 나타냈다. 그러니까 뭐 그림이다. 그림도 자야. 그래서 점이 퍼져 있는 거를 나타낸 그림. 그게 바로 산점도란 뜻이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산점도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뭐 이런 이야기는 선생님이 좀 이따 하도록 할게. 그래서 뭐 이런 거뭐 산점도 한번 그려봐라. 뭐 8,9, 6,9. 7,7, 7,10 이런 식으로 뭐 좌표 찍으란 얘기야. 중학교 1학년도 하겠다, 그쵸? 이해됐지?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제 상관관계라는 게 있는데, 상관관계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산점도로 나타내어지는 거를 갖다가 그냥 분석하는 거야, 분석. 그래서 두 변량 X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이를 상관관계라고 하고, XY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상관관계는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것만 일단은 다루자는 얘기야. 양의 상관관계라는 거는 뭐냐면 X가 커짐에 따라서 Y 값도 대체로 뭐 한다고? 커진다는 얘기지. 즉 이런 거 말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를 기울기로 보면 기울기가 지금 양수잖아, 양수. 이해되시죠? 얘는 뭡니까? 음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 즉 x가 작을 때 작고 x가 클때 큰,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고, 기울기 생각하면 간단해. 내려가는 거 x가 작을 때 y가 크고 x가 클때 y가 작다. 음의 상관관계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굳이 얘네 둘이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는 강한, 양의 강한 상관관계. 강하다는 거는 뭐냐면 이 어떤 기울기, 어떤 직선에 붙어 있다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좀 기울기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 있다, 약하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겠죠? 이런 경우 뭐 이렇게 이런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상관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라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 양의 상관관계라는 거는 두 가지의 이제 변량이 있거든. 그런데 하나가 커질 때 다른 하나도 일반적으로 커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 키하고 발, 아무래도 키가 큰 친구들이 발이 뭐하니? 예, 크잖아요, 대체적으로. 여름철 기온하고 뭐 냉방비.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냉방비도 많이 나오겠지. 이해됐어? 자, 음의 상관관계는 뭐냐면 운동량과 이제 비만도. 운동을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어쨌든 비만도가 조금 적고 그렇겠지. 그러니까는 꼭 무조건 그렇다라는 건 아니야.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야. 산의 높이와 기온.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어떻게 되지? 낮아지잖아. 그러니까는 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거 하나가 증가하는데 나머지 하나는 감소해. 이게 바로 음의 상관관계고, 어떤 거 하나가 증가해. A가 증가하는데 Y도 증가한다. 그러면 얘는
양의 상관관계다라고 보면 되지.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 시력과 충치 개수, 뭐, 눈 나쁜 거, 충치하고 상관없죠. 나이하고 목둘레하고, 뭐, 사실. 이게 사실 이런 게 약간 애매하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나이가 많을수록, 사실, 나이가 어리면은 작으니까, 목이 좀 얕겠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뭐, 여자 같은 경우는 나이가 뭐, 많아도 목이 얇은 사람이 있고, 남자 같은 경우는 태어나도 막 두꺼운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봐야 돼. 이해됐어요? 자, 양의 상관관계는 왼쪽 아래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향하는 분포를 보인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X, Y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분포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지. 음의 상관관계는 이런 식으로 분포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어? 자, 그 다음. 자, 양의 상관관계 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삼점도에서 삼점도. 그러니까 점들을 모아놓은 게 삼점도야. 자, 점들이 한 직선에 가까이 모여 있을수록 상관관계가 뭐하다고?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흩어져 있을수록 상관관계가 뭐하다?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건 보자. 614번만 한번 잠깐 살펴보자. 자, 양이면은 양이라고 하고, 음이면은 음이라고 하고, 상관관계가 없으면 X표를 한번 해라. 자, 지능하고 혈압하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얘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키와 몸무게. 얘는 양. 뭐, 그냥 플러스라고 할게. 쌀의 생산량과 가격,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하나를 그냥 먼저, 네가 많아진다 생각을 해. 쌀이 많이 생산돼.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떨어지겠지.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두 가지가 나오면 하나가 많아진다 생각을 해. 그럼 나머지가 같이 올라가느냐, 뭐 상관이 없느냐, 내려가느냐를 가지고 비교하면 되겠지. 자, 성인의 나이하고 근육량. 상관없을 것 같아? 나이, 근육량. 사실 이런 게 약간 애매하긴 해, 사실은. 이제 나이가 원래 먹으면 먹을수록 근육량이 사실은 떨어지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근육이 없으니까 가다가도 잘 넘어지시고 이런 거거든. 그래서 얘는 사실 음이다라고 봐야 돼. 자, 책의 두께하고 판매량. 상관없죠. 뭐 내가 좋아하는 책이면 두꺼워도 사는 거죠. 상관없다. 휴대전화 사용 기간과 배터리의 지속 시간. 양이야? 사용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렇죠. 의미죠. 그러니까는 그냥 이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 진짜. 그러니까 하나가 무조건 커진다 생각하고 나머지 하나의 변화를 살펴보자. 이런 얘기야. 됐죠? 자, 이제 그럼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면서 봅시다. 620번. 오른쪽은 화영인의 반학생 20명의 영어 점수와 국어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산점도이다. 자, 옳지 않은 거. 이쪽이 영어죠. 자, 그럼 선생님 점 찍은 거. 얘는 영어 몇 점? 100점. 그치, 영어는 일로 내려와야지, 일로. 국어는? 80점. 오케이. 이 친구 영어 몇 점? 60점. 그치, 60점. 국어는? 오케이. 하나만 더. 자, 이 친구 영어 몇 점? 80점. 국어는? 오케이. 됐어. 자,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는 영어는 쭉 봐야 되니까 이렇게 가이드를 치고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이상, 이하는 포함이 되죠. 초과 미만은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읽으시고 판단하셔야 돼. 네 명이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명.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맞다. 2번. 국어 점수가 50점 미만이니까 국어 50이면 국어는 이제 예고. 이렇게 되고 얘네가 안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는 여기하고 여기 몇 명? 두 명. 얘도 맞는 선택지다. 두 과목 점수가 같다. 점수가 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가 그냥 임의로 점을 한두 개만 찍으면 돼.
30일 때 모으면 돼? 30이면 되겠지. 40일 때? 40이면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아, 이렇게 있는 친구들은 점수가 뭐한 친구들이야? 같은 친구들이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은 친구들은 뭐냐면, 자, 국어하고 영어가 같은 애들이야. 됐어? 자, 몇 명이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쪽, 이 어떤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 동네는 그럼 어떤 친구들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점 하나만 한번 생각을 해봐. 국어 몇 점? 70점. 영어는 몇 점? 70점. 아, 그럼 국어가 누구보다? 영어보다 잘하는 애들이구나, 이런 얘기야. 되겠어요? 자, 여기 한번 살펴보세요. 영어 몇 점? 90. 90. 국어는? 70. 아, 그러면 얘는 국어하고 영어가 있을 때 누가? 영어가 잘하는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뭐 여기 맞는 이야기고요. 국어 점수보다 영어 점수가 높다, 영어가 높다, 어디야? 아래 동네 애들이 되겠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 돼야 되네. 여섯 명이라고 했으니까, 아, 뭐 이거 뭐 중3이 뭐 이런 거는 못하겠어, 그치? 됐어요? 네. 이렇게 이제 문제 풀어내면 되고요. 자, 623번 뭐 쉬운 문제지만 선생님이 한번 풀어줄 테니까 잘 보세요. 이제 퍼센트 문제, 퍼센트. 알겠지? 퍼센트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니? 기본 공식이 뭐야? 전체 분의 뭐? 해당 인원 곱하기 뭐? 100 이러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25분의 25명이니까 뭐 이렇게 뭐 어쨌든 찾았어. 그리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갑시다. 주역인의 반학생 25명에 2학년 때 수학 점수와 3학년 때 수학 점수를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야,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있는 점이 지금 뭘 말하는 거야? 2학년 때도 20, 3학년 때도 20이니까 같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얘도 당연히 같아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같아지는 걸 먼저 이렇게 그으시면, 자, 그럼 여기 동네는 뭐, 여기 동네는 얘한테 가깝잖아. 항상 이쪽이 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3학년이 2학년보다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성적이 향상된 경우를 말하는 거지. 그럼 이쪽은 당연히 얘와 가깝잖아, X쪽에. 3학년하고 2학년에서 누가? 2학년이 더 잘 맞았을 친구를 말한다 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죠? 자, 그러면 3학년 때 성적이 향상된 학생은 전체 몇 명이냐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25분의 향상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넷, 그쵸?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 되겠네. 그래서 8 곱하기 얼마? 100. 그러면 얘는 4가 되겠죠? 4, 8이 얼마? 이런 식으로 뭐 찾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쪽은 오히려 앞에서 배웠던 뭐, 그러니까 이 통계 단어는 전체적으로 어디가 가장 어렵냐면 이제 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쪽이 가장 조금 어려워요. 나머지들은 뭐 특히 이쪽은 뭐 쉽습니다. 쉽죠? 자, 624번 문제. 오른쪽은 야구선수 15명의 작년 친 홈런의 개수, 그러니까 작년의 홈런 개수, 올해의 홈런 개수 이렇게 되겠지. 자, 작년과 올해 친 홈런의 개수의 합이 몇 개? 16개 이상이야, 그쵸? 자, 그럼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따지면 되냐, 잘 봐봐. 5개일 때는 당연히 안 되겠지. 11개가 되면 2점이 돼야 되겠지. 6개일 때는 10개니까 2점이 되겠지. 항상 우리가 뭔가 선을 그을 거거든. 선이라는 거는 점 두 개만 그리면 무조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 걸친 애들은 16개, 얘네들은 16개 이상, 얘네는 16개 미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뭐 당연히 16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시면은 게임 끝난다는 얘기네. 됐어?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작년하고 올해 홈런의 개수가
두개이상인경우몇개이상인경우두개이상그럼어떻게하면되냐간단하다고자6일때는뭐야4잖아6일때는4또는얼마8이렇게돼야되겠지그래야두개이상이될거아니야그러니까6일때는4개든지또는몇개든지8개든지이렇게되겠지7개일때는5개거나9개거나이렇게되겠지무조건선으로긋는다고알겠지그러니까이렇게긋어주고이렇게긋어주는거야이해되겠어그럼여기있는애들이이안에있는애들은뭐가되는거야두개이하그러니까차이가없거나한개거나두개까지가되는거지알겠니그래서두개가만약에초과돼야그러면은선바깥의애들이되겠지선바깥의애들그러니까작년하고올해차이가뭐두개이상이다그럼이상이면여기있는애들하고바깥에가되겠지이해돼좀헷갈려아니헷갈릴게없네봐봐이선이뭐라고이선이딱두개두개여섯개일때네개이거나여섯개일때여덟개두개가되겠지이선바깥으로가뭐야세개네개이제이런거말하는거지당연히선안으로는뭐가되는거야0개1개가되겠지선이몇개선이두개얘는0개에서1개얘는3개이상이렇게되는거라고왜그러냐면여기봐봐여기봐봐자10개인데몇개야7개니까3개잖아그래서점두개만찍으면은그냥그것만이어주면은내가찾고자하는걸뭐할수있다다찾을수있다그말이야알겠어자628번한번해볼게요오른쪽은어느다이어트프로그램에참가한16명이 5월하고6월에감량한체중을뭐조사했다오른것을한번골라보고정답은두개다이렇게알려줬네요자일단은5월보다6월에체중을더많이감량했다그러니까얘는더많이했다잖아그래안그래그러니까누가어떤기준선이있으면좋겠어똑같은기준선이있어가지고있으면좋겠지누가똑같은기준선이라고선생님이렇게해볼게요자얘가똑같은기준선이되겠죠그쵸그러고나면여기는뭐라고아6월이5월보다많이감량했다고6월이가까우니까아래쪽은뭐야6월하고5월에서5월이더많이했다이런얘기가되겠지5월보다6월에더많이감량했으니까걸쳐있는애는안되고여기아래에있는애들만답이된다라고볼수가있겠네되겠습니까6월에더많이감량한거는아6월이지어위에하나둘셋넷다섯몇개그래서얘는맞는선택지다이렇게볼수가있겠네그쵸자두번째3이하알겠지3이하면3도들어가고그안쪽을말하는거지그러니까3이하라면3일때뭐가돼야돼3일때0이나6이돼야되겠지4일때는1이나7이돼야되겠지그러면이렇게선하나그어주시고이렇게선하나그어주시라는얘기야여기있는애들이되는거야이하니까선도포함되겠지그러면당연히얘네를계산하는것보다차라리누구아닌애들을하는게훨씬더편하겠지몇명있습니까그러면16명에서3명이해당되지않으니까13명이답이돼야된다네가틀렸구나이렇게볼수가있겠지됐어요오케이어아오른거오른거야오케이그럼네가답이고답이아니지다음두달동안가장많이감량한참가자그치당연히그러면이쪽이끝에이쪽하고이쪽은이렇게해보면가장많이하는애들을발견하는거야이게가장뭐하니까많이하는애들이니까알겠지이해가되겠지당연히5월에도몇 킬로? 7킬로6월에도몇킬로? 14킬로감량을한거네그치자그사람은5월에얼마큼감량했냐
당연히 7kg 했죠. 그러니까 너도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두 달 동안 감량한 체중이 6 이하인 참가자야. 그러니까 두 달 동안 감량한 게 6 이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일 때 얼마가 돼야 되겠어? 5가 돼야 되겠지. 6 이하니까 2일 때는 4가 돼야 되겠지. 2일 때 여기가 2일 때 5가 돼야 6이잖아. 정확히 6을 찾으라고. 6을 2일 때는 얼마라고? 4. 그러니까 6을 찾으라고. 6 어려워. 봐봐, 두 달 동안이니까 1월, 5월 달에 내가 1kg 했으면 6월 달에는 5kg를 해야 6이 되는 거잖아. 두 개 찾아서 이렇게 그어주라고. 이렇게 그어주라고. 이렇게 그어주시면 여기 밑에가 뭐라고? 6kg. 그러니까 얘네 걸친 애들이 6kg. 이 밑에는 6kg가 안 된 애들. 여기는 6kg가 뭐한 애들? 넘은 애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죠? 이하가 6명이다. 그러면은 여기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죠? 4번이 맞는 선택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5, 6월에 감량한 체중의 평균이 4kg지. 그럼 평균이 4kg면은 얼마 감량했다는 거야? 합쳐서 8. 맞죠? 합쳐서 8. 그러면 2일 때 얼마? 6. 3일 때 얼마? 5.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선을 긋고 이상이니까 여기 동네가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아홉이 되겠다. 그러니까 16분의 9 곱하기 100 해보시면 뭐 56.2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넌 답이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다양하게 물어봤을 때 내가 손을 어떻게 그어야 되는지를 한번 천천히 선생님 설명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익히세요. 이 부분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 알겠지? 근데 항상 포인트가 뭐라고? 더 맞냐라는 거는 누굴 찾는 거야? 같아지는 선을 찾는 거지. 같아지는 선. 같아지는 선을 찾아야, 같아지는 선은 그냥 5일 때 5, 6일 때 6, 두 개만 찍으면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으면 될지 한번 해보세요. 자, 상관관계. 이쪽은 뭐 더 쉬워요. 그림과 같이 나타나는 거, 이거 무슨 상관관계입니까? 양의 상관관계죠. 올라가니까. 자,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하나가 올라갈 때 나머지 하나도 올라가야 되겠지. 바람의 세기가 올라가면 체감온도는 어떻게 되죠? 내려가죠. 아니다. 출석 번호하고 성적은 상관이 없죠. 얘는 음의 상관관계. 얘는 아니다. 성인 나이와 청력은 뭐가 되겠어? 그렇지. 나이가 많아질수록 청력은 다운되겠지. 그러니까 음의 상관관계. 강수량과 동물의 성장 속도. 사실 이런 거는 좀 애매하긴 해. 사실은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냥 애매하면 냅두고 일단 답을 찾는 거야. 통합 거리와 소요 시간. 통합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시간은 길어진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내가 찾는 답이다. 이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라스트 한 문제 봅시다. 635번. 자, 이거 하나 하고 오늘은, 자, 은준의 학교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선전도이다. 옳지, 뭐한 거 골라라? 아는 것을 골라라. 자, 키와 몸무게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죠. 그건 맞는 이야기야. A는 키도 작고 몸무게도 작다. A는 뭐 여기니까 키도 작고 몸무게도 적게 나가는 거지. 맞는 이야기죠. B는 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B는 키는 여기인데 몸무게 여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적게 나가는 거네. 키는 작은데 몸무게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 선이 뭐야? 키하고 몸무게하고 그냥 같아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 알겠지?
항상 뭔가 이렇게 같아지는 뭔가 비등한 점을 직선을 찾으면 여기는 누가 몸무게가 누구보다 키보다 항상 이쪽 알겠지? 네. 여기는 뭐가 된다? 뭐뭐하고 키가 있으면 키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니까 B는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여기니까 오케이. E는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다. 얘는 뭐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간다 맞고. C는 D보다 키가 크다. C는 키가 여기고 D는 키가 여기잖아 그치? 네. 당연히 누가 더 커야 돼? D가 더 커야 되니까 몇 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한 번 정도만 그냥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면 그렇게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